더욱더 승진해서 온 김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유명해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늘 듣던 설인데. 청진에서 남한 드라마 하면 제가 또 먼저 최초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걸려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왔었고 탈북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그 시를 쓰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했었고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네, 이만갑에도 또 여러 번 나왔었고 네. 참 열심히 사는 부부고 네. 어떤 기이한 현상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연 만나보시죠. 엄마 애기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그렇지. 잠깐만, 나의 영웅이지. 이야, 멋있다. 영웅이야. 와, 애기는 너무 귀여워. 귀엽다. 야, 얼마나 행복해. 멋지다. 너무 이쁘다. 진짜 대단하시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멀어요. 어머 왜? 어머 진짜. 아이들과 있을 때는 네. 되게 저랑 비슷해요.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왕갑이 교차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거의 한 3개월 신내림을 받았어요. 진짜? 정도 됐고요. 와, 제일... 아 그러면 무속인이 되신 거예요? 네네. 와. 평범한 그냥 다둥이 엄마에서 지금은 무속인이 됐어요. 오, 그럴 일이 있었구나. 미소 씨는 어떻게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제가 변하게 되었어요. 작년 2월에 지금 설거지를 저녁에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주방 앞에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얀 연기 같은 그런 이게 형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설거지 하는데 그냥 갑자기 휙 하고 날아 들어오는 게 보여서 저는 너무 놀란 거거든요. 그냥 뒤로 확 했는데 아무리 그 다음에 다시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순간 뭐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했는데 그 느낌은 왠지 싸한 거예요. 분명히 하얀 형체가 보였고 쑥 들어 내 몸으로 쑥 날아들어오는 그런 기운을 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밤에 불을 못 껐어요. 왠지 그 하얀 형체에 대한 그 순간 무서움 그런 게 또 있을까 봐 초저녁인데도 막 블라인드를 막 내려놓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잠을 막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랬던 게 제 인생의 첫 변화가 시작되기 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었죠.